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들은 나름 좀 지수 자체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대형주에 대한 순환매라든가 좀 차익 실현 매물과 반등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면서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업종별 순환매들은 잘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전 중에 강했던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기관 수요 예측을 하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IPO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관 수요 예측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흥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하락 이후에 다시 또 대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자를 이용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바이오주들의 좀 반등세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좀 신저가를 진행하던 바이오주들이 이제는 월봉상에서 좀 되돌림들을 좀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런 로봇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자금들이 좀 바이오 쪽으로도 좀 쏠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 좀 예산안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정부 정책과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뭐 저출산이라든가 또는 또 SOC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을 네.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TK신공항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TK신공항 건설단을 추진해서 출범할 것이다라고 이제 9월 달에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발표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5,363억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TK신공항의 건설이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홈센터 홀딩스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역배열 자리에 놓여 있지만 역배열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모아가시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시고 반등권을 이용하셔서 좀 수익성을 하시는 전략으로 정책주로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니까요. 홈센터 홀딩스 이번 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와 또 말씀해 주신 전략 오늘 시장에서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